동작심법은 자상행방성의 고유심법으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법입니다. 흔히 침은 엎드리거나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맞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작심법은 침을 꽂은 후 통증 부위나 장애가 있는 부분을 움직여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이 생기게 되면 원인을 불문하고 주변을 싸고 있는 근육이 긴장하게 되는데요. 긴장으로 인해 근육은 통증을 더욱 증가시키고 아프다고 움직임 없이 장기간 누워있지만 근육이나 인대의 긴장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중에서 혈액순환이 강요를 받아 치료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통증 부위에 침을 놓고 움직일 경우 장장은 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의료진과 같이 서서히 몸을 움직여주면 긴장과 긴장된 근육과 인대를 풀어줌으로써 조직의 활성도와 재생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통증은 불안과 공포에 의해 악화되는데 조직에서 걷는 과정에서 환자분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아 환자분에게 그 공포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신감을 되찾게 합니다.